계속 약 먹었다. 저는 2022년 4월 3일 신의 제자로 된 만 7살 김춘매입니다. 98년도에 이제 귀화를 해갖고 한국에서 살다가 10년 넘게 다니던 이제 법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작년에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린국 받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신의 인연으로 맺게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작년 12월부터 1월부터 이제 올 1월부터죠. 1월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영적인 영이라는 게 아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줄 알고 이제 100일 기도,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7개월 동안 아까도 저 밖에 있는 분이 제 제자거든요. 그게 이제 동생 하면서 사는데 걔한테도 그랬어요. 나 7개월 동안 진짜 힘들게 버텼다. 물론 금전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인간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는가도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엎어버려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신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신의 제자가 많으니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여태도 쭉 참고 왔거든. 선생님이 도와주셔갖고 길을 가르쳐주면 저 다른 거는 약속 못 드려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것만은 진짜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이 길을 가야 할 제자이니까 열심히 가갖고 이 길에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 한 목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버틴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들 셋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제 새끼 셋만은 열심히 잘 키울 수 있게끔 그거를 생각하고 쭉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저를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 버텨도 많이. 나 좋은 선생 만났으면 그래도 더 많이 배웠을 텐데 굳이 나는 근데 뭐고. 미안해. 진짜 나한테 진짜 제일 많이 미안하다. 진짜. 그래 찾을 것도 없고. 안녕하세요. 인간아, 인간아. 왜 도망가냐? 아니, 촬영하신다고 했어. 똑같잖아, 지금 상황이. 뭐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나? 네 인생이 중요하지. 똑같이 지금 들 앉아가지고. 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 집거리를 해? 응? 장사나 잘하고 밥이나 해서 먹고 살고 새끼나 잘 보지. 뭐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응, 들어와 봐. 본인이 본인 스스로 더 잘할걸? 안 된다는 거?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구의 그 상황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기가 불릴 수 있다고 착각한 니도 잘못이지만 그런 너를 종용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무당도 잘못이라고 봐. 근데 사익에 반한 이익이 똑같으니까 둘이 다. 둘이 뭔가 맞는 정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봐. 이 이시가전 김시명당을 둘러보면 너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여기 와서 자식을 얻고 이 지금 자유로운 상황을 느껴보고 너가 고통받았는 만큼 아이들한테 그 고통을 주지 말라고 너한테 준 건데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뭐냐? 자식도 못 돌봐, 가정도 못 지켜. 그리고 불린다고 이렇게 돈은 투자해놨으나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 이게 신이야? 아무리 신의 가물이 있다 한들, 아무리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한들 제자가 갖추고 가야 되는 기본이 있다. 이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할지를 몰랐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는 받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봤어야지. 저한테 그러더라고.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이 피디하고 잠자리를 하라면 하겠네. 선생님은 그렇게 들려. 유튜브로 보지 말고 내 말만 믿어라. 그래도 최소한 생각이라는 건 해야 되고 여러 군데 가서 알아는 봐야 될 거잖아. 본인을 불리는 신이 아니다. 큰아들 준이한테 와 있는 사주는 이 김씨 가정 업대감이 와 있고 둘째 아들 준이한테 와 있는 것은 명운을 점주하는 불사 할머니가 와 있고 셋째 아들 준이한테 와 있던 것은 업대신이 와 있다. 불림은 아무도 안 와 있다. 이 신을 몰라주니 본인한테 예감으로 육감으로 꿈으로 출납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미 친정 열애 때 친정의 조상이 가리도 안 되고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두 분, 본인의 아버지도 엄마가 두 분, 본인도 한 가정을 못 지켰어. 아니야? 아니면 아니다. 맞은 맞다. 그래서 네가 어려운 거는 친정열애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갈래의 조상하고 이 이시가정의 조상하고를 제대로 판단을 했더라면 네가 자식을 데리고 배에 태워서 망망대에서 이렇게 좌초하진 않는다. 기왕 물을 건널 거라면 뭐 풍랑이 오든 태풍이 오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잘 지혜롭게 넘어가라고 신에서 너한테 일러주려고 오신 신이고 자식들 앞날을 열어주라고 온 업대신이고 업감이고 누가 이걸 보고 불림이라 그랬어. 본인은 원래 직성상 본인의 직성상 본인이 많이 탄다. 본인이 많이 타고 본인이 많이 갱기는 사주야. 그래 사시의 업대감이고 사시의 업대신이고 사시의 불사 명운이다 보니 중국에서 이북줄로 들어오다 보니 주력이 세다. 세서 일반적인 안 불리는 업대신들보다는 기운을 많이 탄다고 본인이. 그래 무당집에 가면 신감이란 얘기도 나오고 꿈도 네가 꾸고 몸도 타고 기운도 타고 이해가 가? 그러다 보니 무당이 하는 말에 어떤 기운이 와서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어도 이 무당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아 내가 신감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계속 믹스매치를 시키니까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신은 주실 때 목적을 달리했다고 본인한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를 주려고 너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패스를 했었어. 근데 이걸 해석하는 무당하고 네 상황하고 네 남편하고 네 자식하고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무당이 준 공수대로 무당이 일러준 대로 이걸 계속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야. 하다 보니 내가 그런가? 그래야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되는가? 이래서 힘든가? 이래서 고생인가? 이래서 말썽인가? 이래서 애들이 안 되는 건가? 내가 못 사는 건가? 이거에 계속 접목을 시키다 보니 끌고 가는 그 기운 하나가 무당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 그럼 이래야 되는가 보다. 내가 오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살고는 있지만 바로 당대에서 오리지널 뭐 이북 사람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고. 중국에서 흘러서 그냥 이렇게 바로 온 거지. 네, 할아버지 이북에게. 응. 본인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온 거고. 네. 그러니 이 이북 줄이고 중국 줄이 판단이 안 나고 난 다음에는 네. 응? 사시 줄이 판단이 안 나고는 네. 그걸 우리가 중국으로 이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거를 사신 줄이라 그러고 사시라 그래. 이 사시에서 들어오는 신들은 거의 다 불림보다는 진짜로 업이 가장 강해. 10개의 기운이 있다면 사시에서 들어오는 거 8개의 기운이 거의 다 업이고 특출나게 2개의 기운이 어쩌다가 불림이 되는 거야. 사시에는 욕심이 많아서 우리처럼 불림도 아닌데 보여주기도 하고 화경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꿈에 선봉도 주고 몸에 지기도 많이 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응. 이남에 있는 신들처럼 조상영처럼 그렇지 않다고. 업으로서 제일 먼저 출발을 해서 나한테 재주재간을 주고 장사하게끔 열어줬고 아이들도 각각이 하나씩 다 재주재간을 다 열어줬다. 근데 이 아이들의 재주재간을 사신의 업에서 알아달라고 그래서 신랑하고도 소리나게 하고 금전으로 소리나게 하고 너한테 돈에 포부지게 하고 그래서 장사를 시켰고 장사를 시켜서 돈을 벌면은 아 사신의 대감 업대감 업대신 업세준을 알아주겠구나. 너 혼자 살더라도 신랑하고는 안 살아도 너 혼자 살더라도 네가 이 시집안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상 내가 재물의 대감이 되고 직업의 대감이 되고 영업의 대감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학업의 대감이 되고 너한테는 돈 대감이 되고 그래서 너에게 불려주자고 왔다. 돈으로. 그래서 너는 때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주고 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자식들 잘 되게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신이야.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점을 한다거나 암달을 예측을 한다거나 사주를 푼다거나 구슬하기 위해서 경무를 한다거나 기원을 드리는 건 좋지만 기도를 하는 거는 너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야. 점점점 그렇게 되면 막혀. 너가 하던 일도 막혀버리고 아이들도 가는 길도 다 막혀버려. 그리고 구설과 시비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불리지 못하는 신을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 때문일까? 무당이 하라는 것도 있지만 본인도 느낀 게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벌써 이 여혼신이 너한테 들어온 지가 몇 달 됐다. 이 여자 혼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선한각시 자기가 되고 대신할머니 자기가 되고 세준할머니 지가 되고 기도 끝에 기도 가서 선녀가 지가 되고 대신이 지가 되고 다 그렇게 들어와 버렸다고. 이렇게 급살온다. 우리 집에 자식을 쳐도 치고 너를 쳐도 친다고. 왜 사람 꼭 당하고 난 다음에 전 제 자식이 다칠까봐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 접은 거예요. 아니 자식을 생각했더라면 실을 받기 전에 알아봤었어야지 제대로 된다. 내 수준이, 내 벌전이, 내 조상이 와서 앞을 다 가리면 그 수준에 맞게끔 밖에 못 가. 근데 한번 일을 해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벗겨졌으면 그 다음 또 찾고 또 찾아야 되잖아. 근데 한 번도 일도 안 해보고 무당집에도 안 가봤는데 처음부터 첫 신에 아 이 집이다라고 오는 아이들은 대명으로 그만큼 때가 들탔다라는 거야. 벌전이 그만큼 덜하다라는 얘기야. 자기가 고루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이 신당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급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급살 들어온 조상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타살같이 갔던 조상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벌써 아이들한테 시비나 환란이 먼저 들어온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걸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 신당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신당을 지금 빨리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는지. 애들을 위해서 동의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거에 동의를 하는지. 네. 그러면은 이 식당을 지금부터 없애고. 네. 후회도 미련도 갖지 마라. 네. 후회도 미련도 갖지 말고 자식들 바로 세우란다. 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걸 처단할 수 있고 회양할 수 있는. 네. 모든 조처를 해놓고. 네. 어떻게 방수를 해놓고 우리가 출발을 할 거니까. 네. 알았어. 자, 오늘 아이들을 섞을 때, 음식을 드시는데, 친구가 이름을 짓고, 이제 안쪽 속에서, 자식들의 손을 잡고, 자! 아! 자, 아끼작게 물러나고, 다 허주 잡신이다. 다 이 집 안에 들어와서, 김씨다, 이씨다, 이름 짓고, 사돈 팔촌이다. 겹사돈이다. 들어와서, 조상주력을 앉아서, 영산에 메이고, 타산에 메이고, 평양에 메이고, 자, 오늘은 다 올라갑시다. 자! 직감으로 출납하고 자 판단을 잘못해서 사부사신의 요구를 여신의 악기잡기를 다 모셨답니다. 자, 이거 다 말하지 말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잠시 잠깐 몰랐던 거 알아놓고 느끼고 깨우치고 갈 수 있도록. 신이라 이름 지었고 조상의 타살같이 가고 원한같이 가고 여분신 남원신 오늘날에 들어서 커들란다. 이씨같은 김씨 명당에 이름 짓고 들어왔던 조상들 다 산이다 물이다 물만명들 각사!
달의 월간은 6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25 날이로다. 예. 남 생기 여북덕이다, 여 생기 남북덕이다. 상상한 길이를 택하여서 금일하성성을 드리는 제자. 신단만 차렸을 뿐이지 살아가는 행동이나 말세, 글세, 품세, 눈빛, 손끝, 발끝 다 인간으로 살면서 신이 왜 우는지, 왜 너에게 점주를 했는지 이유도 없고 상황도 모르고 확인도 안 됐고 증명도 안 됐고 화답도 못 받았는데 왜 내 입을 봤냐고. 응? 물어보자 이놈 제자야. 어? 받을 때가 됐다고 했어. 어리석게 받았어요. 그럼 받는다는 게 뭔데? 신을 모셔야 한다고. 어, 왜 모시고 사는데 신을 모셔야 할 만큼 제자가 갖춰진 게 있냐는 거다.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때가 되었다는 그 말에 5천만분의 1을 믿고 네가 지금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신을 보았어? 신을 들었어? 신을 받았어? 내려오시는 말씀이 됐든 내려오시는 홍수가 되었든 내려오시는 설레가 되었든 내려오시는 기선이 되었든 알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11일 엄마 배빌려서 너의 사주팔자 정사생에 김춘매로 정해졌을 때 너의 사주팔자는 공덕삼천을 드리라는 제자지 불림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예. 응? 이렇게 인간으로 살기도 힘들고 엄마로 살기도 힘들고 아내로 살기도 힘들고 이미 친정열애 때부터 그 가물이 듬뿍 들어서서 그 벌잔으로 가득가득 안고 이 이시집에 시집을 왔다. 이시집은 그래도 신을 위하던 집이다. 천재를 지내던 집이고 산신을 위하고 용신을 위하고 칠성을 위하고 대대성성 가하순선 집안에다가 담을 모시고 빌었던 가정이다. 너희 가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 이시 가정이 시집을 왔으니 금토끼, 은토끼, 어? 동토끼를 낳아놔놓고 저 삼사손을 주었을 때는 해와 달 별처럼 키우라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주력주를 잘 판단을 내고 그 신명의 명운을 잘 전달받아 저 아이들에게 명으로도 점주하고 운으로도 점주하고 재물로도 점주하고 영리한 걸로 점주하라고 너를 가교 역할을 하라고 하였지 누가 너보고 내립을 받으랬고 누가 너보고 제자를 하자 했느냐. 이시가정에 지집 와가지고 응? 동준이 승준이 현준이를 낳았으면 이시가정에서 점주를 해줬으니 둘째 아이를 주셨으면 둘째 아이는 어떤 사주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 왜 여기까지 시집을 와갖고 20년 가까이 살면서 이 이씨 가정은 어디 가고 없고 김씨 가정에 그 지저분한 줄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씨 집의 새끼들은 구레알같이 생각하고 불쌍하다 생각하고 저 새끼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이씨 가정에서 점주해준 명과 운은 저 아이들의 흥망성쇠를 가리는데 어찌 한번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무당집에 몇 년씩 다니면서도 그 무당이 이씨 가정에 그 명운을 판단을 못 내줬으니 네가 갑갑한 거고 그래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예. 명정 부정을 거두면서 예. 이 가정 안에 벌전이 있다면 벌전을 벗겨내고 예. 조상의 한이 있다면 조상의 한을 풀고 그렇죠. 업기운을 열어서 자식들의 명과 운을 열어주고 너의 잘못은 판단을 오늘은 받아보자 하신다. 해서 사대천왕의 기운을 열어서 부정경정을 거두라고 가보자. 대신이다. 예. 대신 할머니 내가 되고 예. 네가 기도해서 그렇게 찾던 대신 내가 되고 왜 신당을 갖다가 없애고 왜 없애냐? 어? 왜 없애냐? 내가 너 기도할 때마다 기운 주고 예. 에이, 넘실넘실 타게 해주고 예. 네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들어가서 너한테 지기 주고
생각 주고 느낌 주고 어? 했던 내 아니더냐? 예. 말을 해봐라. 어? 대신 할머니 너 아니냐? 안 돼요. 왜 아니냐? 어째서 아니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안 보여요. 응? 할머니가 안 보여요. 나 안 보이는데 내가 니한테 대신 할머니라고 왔다고. 어? 내가 처음 씨를 받을 때도 할머니라고 얘기했고. 예. 아니냐? 할머니 왔다고? 대신 할머니 왔다고? 네. 그럼 그게 내라고. 내가 누군지 궁금하냐? 친할머니야. 아이고야, 뭐라는 거야? 왜? 왜 친할머니라 생각하느냐? 저희 친할머니 말고요. 어. 이 씨 집안에. 어. 저희 신랑 친할머니야. 어. 왜 친할머니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봤거든요. 응. 어. 그래서 그분이 대신 할머니라고 생각했느냐? 그럼요. 어떤 할머니라고 생각했냐? 저희 친정에. 그래! 내가 너한테 온 대신 할머니라고. 예. 네. 얘기했냐? 네. 신당을 왜 갔다 없앤다고 지금 이 직거리를 하느냐고 물어보잖아. 안 보여요. 점사도 안 보이고. 어. 말문도 안 들리고. 내가 네가 기도할 때 점사 준다 그랬냐? 내가 네가 기도할 때 점사 준다 그랬냐? 손님 준다 그랬냐? 아니. 손님 봐준다 그랬냐? 근데 그냥 내가 할머니고. 예. 그냥 나한테 온 대신이고.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없어요. 근데 내 자리는 어떻게 하고? 내 자리는 어떻게 하고 갖다 버리고 지금 여기 서가지고 내가 오늘 대접받으려고 들은 게 붙잡혀가 왔네. 그렇죠. 어. 예. 그냥 대신 할머니라고. 여기 여기. 어? 혈도 대신 내가 되고 천하 대신 지하 대신 풀린 대신 내가 되고 말문 대신 내가 되고 글문 대신 내가 되고. 예. 나는 김씨부리의 할매요. 예. 응. 김씨부리의 외할매. 이년아! 내가 빌었다고 그 얘기 들었냐? 네. 그래 내가 빌었던 할머니 김씨 같은 게 대신 할머니. 예. 넌 누구를 보고 대신이라 하냐? 말이야, 말이야. 뭐 씨발 지가 정신 없는 거나 내가 정신 없는 거나. 그렇죠. 예. 누구를 보고 대신 할머니라냐? 김씨 가정에 외할머니 보고 대신 할머니라 안 그랬어?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살려주세요. 뭐를 살려줘? 어? 허리가 다 꺾여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도 좀 없고. 예. 힘도 없고. 아이고야, 야, 한자는. 아이고. 내가 말문 준다 그랬냐? 내가 그렇다고 글문을 준다 그랬냐? 내가 오늘 이시 짓고 얘기를 하지만 붙잡혀서 와보니 난 대신도 아니고 그냥 네 말 맞다 그냥 왜 할매. 어. 그냥 왜 할매. 네, 맞습니다.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내가 자식을 넣으니 자식이 죽고 내가 자식을 넣으니 자식이 안 되고. 예. 너가 친정 엄마 그 갈래를 얘기한다. 알고 있나? 네. 아이고. 내가 신당을 모신 게 아니고요. 예. 내 형제가 그 절에 가서 불사를 하고. 그렇죠. 어. 할매 형제가. 네. 스님도 있다고. 예.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아는 게 뭐 있는데? 저 애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연락 안 하는데 왜 외가를 받아들여서 대신이를 하냐고.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내가 들어오니 자기 본 김가는 어디 갖고 없고. 맞습니다. 엄마 성씨가 뭔데? 김씨요. 응. 외할머니 성씨는 뭔데? 김씨요. 지랄 염병들이 났다. 이게 뭐 선이 이 집 선인지 저 집 선인지도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 새끼 때문이면 신령님을 갖고 장사 안 해야지. 새끼를 위해서 평생 대가리 쳐먹고 빌어야지. 그렇지요. 왜 신령님을 이용해서 어? 구슬하고 신령님을 이용해서 돈 벌라고 그만큼 손님 넣어달라고 명산대천 가서 쳐 우는데. 어,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새끼 때문이면 물한 그릇이라도 천심이면 살리겠지.
안 그냐?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 여기에 있는 이 조상들은 다 제껴놓고 그래요. 김씨가 들 조상 판단대로 이씨가 들 조상 판단대로 한번 가봅시다.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 예. 모든 게 조상이고 그 다음에 원앙이고 상사고 청춘가고 타살가고 자살하고 약사고원에 죽고 예. 전쟁통에 칼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건너오마하고 건너오지 못한 네가 신고 달 때도 사구살로 어? 상문이 들고 조객살이 들고 예. 그렇죠. 이렇게 다 들어서 상문이 뭘 한단 말이고 예. 그러니 벌써 뱃속에 알을 깔고 사울이라가 또아리를 틀고 있은 세월이 얼만데 거기에다가 신을 받는다고 화약고 같은 거를 넣었으니 폭탄을 넣었으니 계속 지금 발화가 돼서 올라올 수밖에 맞습니다. 걸리고 나면 네가 몸도 젠장해지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열났다가 소감 줬다가 막 스물스물했던 것도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앞으로는 또 본업으로 들어가야죠. 제가 원래 하던 일도 있었고 하니까 물론 접었지만 다시 또 시작해보고 사는 데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길을 몰랐을 때가 두려웠지 갈 길이 잡힐 때는 안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한 것 같고 가는 길도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길보다 더 힘든 길은 없잖아요. 누구나 그랬듯이 무단길은 힘들다 그 힘든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길은 제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례자는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해서 신당을 차려놓고 굉장히 귀신을 모셨는가 신을 모셨는가 말문도 안 터지고 접신도 안 되고 손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신을 모셔진 건지 잘못된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닌 건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또 자기가 제자를 1년도 안 됐는데 애동 제자를 냈고 신어머니한테 신을 받게끔 자기가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자기한테 신을 받겠다 해서 두 분이서 한꺼번에 거기서 신을 받은 사례자고 둘 다 신당을 모시고 있는데 둘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기가 그 신을 내린 제자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례자입니다. 처음에 신당은 뻔뜻하게 모셔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아 그냥 신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의 예찰을 해봤을 때는 자기의
신랑 집에서 들어오고 아이들을 세 명이나 넣고 살면서도 그 주인공 공사의 집에 조상도 거의 판단이 안 났고 그 다음에 자기 친정여래에 여기 조상도 제대로 판단이 안 나고 다 외가 외가 사돈의 외가 자기 친정의 외가 사고로 죽은 영가들 그 다음에 처녀 귀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고를 하면서 안이 좋았던 사불들이 그러니까 잡귀가 앞을 많이 가로막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